이제는 제가 내려놨죠.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다. 고수로 찾아서 2탄 또 국가대표야. 섭외력. 오늘 만난 고수는 올림픽 대표, 2006 월드컵 대표, K리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조 상무에 있을 때 빼놓고 우승컵을 다 들어올리신 엄청난 레전드인데 한번 모셔볼까? 고수님! 어? 물러나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바닥에 등장하죠 그랬는데. 오늘 고수님은 이제 K리그 레전드 레전드 국가대표 출신인 김용대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는 김용대 선수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김용대 선수가 아니라 그냥 용대사를 퇴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뭐 지도자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연령층 애들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선수 생활은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프로 선수 계산을 해봤는데 프로 생활은 17년하고 선수 생활은 29년 했더라고. 그래서 40살에 은퇴하고. 이제 앉아서 예, 김용대 선수의 요즘 근황, 앞으로 계획도 들어보고 오늘 이제 일단 미션도 같이 해보고 괜찮으시죠? 축구하는 거. 아 괜찮죠. 가시죠. 가시자.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계시고 그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선수 네 터치플레이랑 송타크로스랑. 아 어제 방송에 나오셨어요? 라디오스타에. 아 그래? 네 한쪽에 살짝 김병재 선수가 언급하시던데. 또 안 좋게 언급해. 이제 2002년 때 왜 제외가 됐냐. 히딩크 감독은 기회를 주려고 했다. 김용대 선수한테 막 자기 관리를 안 됐다라는 이제 인터넷 네티즌들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그 때 썰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 제 잘못이죠.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산 것까지 얘기하니까. 예 처음에는 아이 선배 형들한테 심부름해가지고 내가 뭐 줘가지고 한테 나오고라다고 말하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어 그래 내가 자기 관리 안 했다. 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하니까 이제 계속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려놨죠.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먹었다. 같이 먹었다. 심부름은 내가 가져왔는데 같이 먹었다. 한마디로 공범이지 공범.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그런 써. 그렇게 자기 관리를 안 했다는 그 표본이었구나 아이스크림이. 그래 제가 아이스크림 사건 말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내 죄였죠. 내가 선수 관리 차원에서 좀 밉보였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고비가 제가 2002년 내가 제 선수 생활에 최대 이제 고비였죠. 그때까지는 이제 고공행진이었으니까 고3 때부터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청소년 올림픽 국가대표까지 다 거치면서 2002년 월드컵 최종 핸들에서 떨어졌으니까 아이스크림 때문에? 어,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 자신한 일이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걸로. 내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일단 2002년 월드컵 때 파업 못됐다 정리하고 정리 땅!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군대 있을 때만 우승을 못 하셨더라고요. 우승 못 했죠. 그렇죠. 우승. 우승 커리어를 보면 군대 때만 우승이 없어요.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군인 월급 8만인데 우승 해봤자 뭐. 우승은 못 했지만 그래도 그 멘탈이나 전반기 때는 우리 우승 했었어요. 아 전반기 때. 네. 후반기 수박... 때 이게 뭔가 동기부여 떨어졌나요? 확 떨어지지. 어? 월급 때문에? 어? 월급 이거 뭔가 좀 목표 의식도 없고 이게 저녁 날만 세고 있는 건가? 저녁 또 저녁이지만 일단 우리가 연승해가지고 이게 뭐 돌아오는 게 계산 또 때리면 없거든. 저는 계산적으로 가야 되거든. 전반기 때는 있잖아요. 의욕이 넘쳐. 아. 그래야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때문에 이게 뭘 이게 돌아오는 게 없거든. 아, 이게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그쵸. 부산 그때 감독이 당시에 외국인 이안 포터필드. 아, 이안 포터필드 감독이 되게 극찬했다고. 두 번째 해였을 때 이안 포터필드 감독이었는데 엄청 극찬했다고. 너는 정말 잘해가지고 외국에 아, 그쵸. 나갈 실력 되다고 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보내주던가. 보내주지도 않고. 어, 충분히 유럽까지 통한다고 말만 하고 보내주신다는 거. 아, 아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아 그러면은
자기 인맥으로 보내주든가. 그래도 그 되게 극찬하셨죠.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같이 한마디 하고 있을 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 영어가 그때 안 돼갖고. 그때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 첫 해 때도 내 몇 개 못 뛰고 그때 되게 슬럼프 안에 김우건 감독님이실 때 두 번째 해였을 때 그때 이제 야프터 필더 감독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믿고 계속 내보냈어.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경기력이든지 모든 건 내 트라우마 뭔가 극복해가지고 2002년 그때 그 생각도 극복하고 극복하고 경기 나가면서 일단 선수가 경기를 많이 나가야 된다. 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경기 감각이 많이 올렸고 팀이 좀 약하니까 골키퍼 고생을 고생 많이 했지. 공격을 했는데 수비만 하고 계속 공이 오는 거야. 차면 내려와. 차면 내려. 차면 내려. 힘들어 이게. 골키퍼 호흡이 올릴 일이 없는데 호흡이 올릴 일이 없는데 골키퍼가 되게 힘들어. 아, 그렇죠. 4년 있다가 이제 성남 팀 있을 때 성남 팀 2년 있었는데 거기 가고 나서 좋은 선수 있으니까 공이 많이 안 와. 그래서 아, 성남에는 부산이랑 반대로 반대로 공이 많이 안 와. 차면 안 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구나. 성남 팀에서 한두 개를 막으면 일단 결정 짓고 이겨. 호흡이 안 차셨구나. 안 찼지. 그때 여유가 있었지. 관중 수도 계산해보고. 아, 여기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 오셨나. 아, 부모님 오셨나. 아, 부산과는 정반대 상황인데. 잔디 좀 고르고 하면서 이제 여유가 좀 있었던 거지. 그러면 첫 해 우승하고 두 번째 준우승하고 그랬는데 아 골키퍼도 크려면 좋은 팀, 좋은 선수 있는 좋은 팀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실 거고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은 사업 뭘 하고 싶고 많이 노출을 하려고 그래 이제. 선수도 그렇고 선수 때는 일단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거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져 있지만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사회인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또 예능도 해보는 거고. 아, 골키퍼 전문 채널을 이제 개설하시는 거죠? 그걸 열려가는 거죠. 아, 그죠. 그게 이제 지금 그걸 말씀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볼 테니까. 이제 많이 봐야지. 어떤 채널인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노하우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내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영상도 보여주고 그렇죠. 채널도 그렇고 애들 가르쳐주면 보고 배워라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골키퍼 전문 채널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 그죠. 나는 교육적으로 드라는 거지. 골키퍼 전문 교육이지. 저희가 이 컨텐츠는 은퇴한 선수들의 사업 홍보해 주거든요.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도 사실 여기 좀 홍보해 달라고 온 거잖아요. 용대사르 TV 좀 많이 봐달라고. 네, 일단 용대사르 TV 좀 많이 봐주시고요. 다양한 준비를 컨텐츠를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골키퍼의 모든 부분을 제가 관여하면서 재미나게 또 네. 하겠습니다. 뭐 용대사르 TV든 용대사르든 많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해야 되고 이제 원포인트 레슨은 섭외를 해놨어요. 골키퍼 4명을 해서 같이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해보고. 오케이 뭐. 하자. 한번 해보실까요? 원포인트 레슨부터 미션까지 쫙 오케이 쭉 가보죠. 가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이제 미션을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제 프로틴을 다섯 개 놓을 거예요. 총 다섯 번을 김은재님께서 던지셔서 다섯 개 중에 맞추는 개수만큼 저희 구독자들과 브로들한테 이 프로틴을 근데 만약 못 맞추는 개수만큼 김은재 선수가 아까 저희한테 장갑을 줄 건데 그 장갑을 저희 브로들과 구독자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써주신 분들한테만 그냥 본다고 안 되고 댓글로 꼭 써줘야지 이거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댓글 써야지. 댓글 써야지. 저희가 세상에 공짜는 없지. 자신 있으십니까? 던지는 거 아직 감 살아계시죠? 살아있지 뭐. 아. 던지다 뭐 어디밖에 더 빠지겠어. 한번 그러면은 아직 감이 살아계신지 다섯 개 딱 던져서 맞추는 개수만큼 프로틴 못 맞추는 개수만큼 골키퍼 장갑 미션 고! 고! 렛츠고! 렛츠고! 자, 네, 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야, 진짜 연습한구나. 연습 없지? 없습니다. 저희 믿고 있으니까. 아니, 한 번도 안 던져봐가지고. 아 여기 살아있어.
대박. 와, 진짜. 신나졌어. 텐션업이다, 텐션업. 마지막 시도에 딱 하나 맞춰주세요. 미션이 끝났는데 지금 다섯 개 중에 처음 두 개 바로 성공하시고 두 개 못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까지 성공하시면서 총 세 개 떨어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만 쓰신 거 두 개는 김영대 선수가 장갑을, 골키퍼 장갑을 두 명이요. 두 명. 골키퍼만 두는 거 아니죠? 쓰는 사람 중에 굉장히 그 댓글에 또 재미난 댓글을 다른 사람한테 용대사로 잘생겼어야 된다. 그 정도 멘트는 포키버 장갑 두 개, 프로틴 세 개, 제이의 프로틴 괜찮습니다. 이거 딱 보내드립니다. 먹고 봐야 되겠다. 네, 오늘 얘기도 해보고 미션도 해보고 원포인트 레슨도 한번 리허설 겸 저희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일단 저 멀리서 프로틴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같고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원포인트 레슨 더 힘들어졌네. 힘들어. 발로 찰 걸 왜 손으로 던진다고 해가지고 더 힘들게 지금. 일단 뭐 앞으로도 골키퍼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제가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많이 공유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참고 풀어야죠. 용대사를 야축동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